His name is wonderful. Chris Tomlin.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CCM English 20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사 때문에 조금 빠졌었는데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CCM English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크리스 탐린이 부른 찬양인데요. 그분의 이름이, 즉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AI 보이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표현을 볼게요. 오늘은 What could I? 내가 뭐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사 중에 What could I offer?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어서 What could I bring? 내가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약간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니?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밑에 관련 표현을 보면 What c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의역을 하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현 한번 듣고 말해보면서 오늘의 가사 잘 감상하고 찬양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What could I offer? Come see the baby. 와서 아기를 보세요. Crib for a bed. 구유를 침대로 쓰는. His mother Mary.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Laid down his sweet head. 그의 예쁜 머리를 눕힙니다. The starlight was shining. 그 별은 빛나고 있었고. The wise men were led. 동방 박사들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Come see the baby. 와서 그 아기를 보세요. And worship him.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시다. His name is wonderful, counselor.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상담자. Mighty God, Prince of Peace.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Everlasting Father Emmanuel. 영원한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Holy One, Son of God, Savior of the World.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Come and adore him. 와서 그분을 찬미합시다. On bended knee. 무릎을 꿇고. He came to ransom. 그분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Someone like me. 나와 같은 누군가를. What could I offer?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What could I bring? 내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Come and adore him. 와서 그분을 경배합시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And the greatness of his reign will never end. 그분의 위대한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Let there be peace on earth. 이 땅에 평화가 있으리라. And all goodwill to man. 그리고 모든 호의가 사람들에게 있기를. Come, let us worship him. 와서 그분께 경배합시다.